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소형 SUV 최강자 이 기아 셀토스 외관, 실내, 그리고 파워트레인까지 모두 변경됐다고 합니다. 아, 대박이네요. 사실 이거 꽤 풀체인지급의 페이스리프트거든요. 야, 이거라면은 지금 크기만 좀 작지 기능도 다 갖추고 첨단 기능도 다 들어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러면은 위급의 스포티지나 뭐 투싼 이런 것도 위협할 만한 SUV 아닌가 싶어요. 니로는 또 어떡하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차인데 기아가 의외로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관 보면요, 어우, 컬러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전면은 또 꾸밈이 엄청 화려해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전 셀토스를 보면 이랬거든요. 나쁘지 않았네. 근데 신형 보면은 어우, 이러네요. 야, 사실 이전 셀토스가 더 마음에 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면을 보면요, 이전에도 사실 DRL이 굉장히 예뻤죠. 거의 가운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램프가 크롬하고 겹쳐지면서 여기 램프가 있나?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 정말 어두워야지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약간 수줍은 램프였다면 이제는 이게 이 중간으로 갑자기 내려와서 그릴하고 헤드램프의 경계를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이게 쑥 들어오는데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램프 구성이 묘한데 여기가 깜빡입니다. 여기는 헤드램프거든요. 이게 DRL이고, 야, 그러면은 이게 이전에는 사실 코나나 뭐 산타페나 보면은 위쪽에 DRL을 넣고 아래쪽에 헤드램프, 그래서 위쪽에 DRL이 눈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어디서부터 그릴이고 어디서부터 램프냐, 이걸 알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파괴적인 디자인이고 공격적이에요. 실제로 보면 임팩트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RL 디자인을 보면요, 약간 스포티지도 조금 떠오르는 것 같고 니로도 좀 떠오릅니다. 이게 아마도 기아의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DRL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램프가 있는데 이거는 DRL이 아니라 아마도 안개등인 것 같죠? 헤드램프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 헤드램프 불을 켜면 여기가 불이 들어올 텐데, 아, 이것도 특이하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기아 엠블럼, 이전에는 그냥 동그라미를 기아 글씨로 바꿨을 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잘 어울리게 이렇게 붙었죠? 휠도 바뀌었는데 굉장히 멋지게 잘 바뀐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정말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랬고 이번에는 어우, 이전에 셀토스 보면서 야, 이렇게 멋지게 만든 차를 도대체 어떻게 페이스리프트를 하려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되네요. 이 미래적인 이미지로 아주 잘 거듭났습니다. 이 램프를 보면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램프, 양쪽으로 이렇게 꺾인 램프인데 이렇게 꺾이니까 약간 링크앤코가 떠오르기도 하고 약간 폴스타도 요즘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런 차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자동차들이 좀 강인한 느낌도 내고 자세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잡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램프를 보면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직선에 약간 굵은 부분, 얇은 부분, 또 굵은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아의 디자이너들이 램프를 그냥 두질 않는 것 같아.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무슨 절취선처럼 끊었다가 이었다가 뭐 이러질 않나, 요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어램프 주변도 굉장히 예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차 뒷부분은 굉장히 터프한 자동차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크롬을 막 덕지덕지 붙였죠.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미래의 자동차에 크롬을 막 덕지덕지, 아, 요거 조금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이 크롬바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자형 램프로 이렇게 바꾼 거죠. 예전에는 이 크롬 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게 동그란 기아 엠블럼, 요게 은색으로 바뀌면서 마침 여기에 크롬 라인이 있으니까 그 크롬 위에다가 엠블럼을 또 붙였어야 됐죠? 그러니까 엠블럼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니까 전에는 좀 안 보인다고 했던 이 기아 엠블럼도 훨씬 더 예쁘게 잘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게다가 라이팅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 엠블럼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까지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리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죠. 이 방향 지시등 어디다 달았냐, 이 범퍼 쪽에 다는 거 나 너무 싫다 이런 분들 계신데, 다행스럽게도 이 방향 지시등 램프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요. 위쪽에 있었던 후진등은 아래로 내려왔네요. 이렇게 후진등은 아래로 내려온 게 더 좋죠. 왜냐면은 이 깜깜한 밤에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될 때 후방 카메라에서 이 바닥이 좀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움푹 패인 게 있다거나 뭐 튀어나온 돌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뒤쪽에 램프를 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똑똑하게 변했고요. 그리고 전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가짜 머플러처럼 머플러 장식이 크롬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장식 없어졌고
이 단순하고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크롬만 없어도 훨씬 미래적으로 보이네요. 오우, 실내는 진짜 환골탈태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했네요. 완전 좋은데요. 이 브라운, 그레이 이렇게 투톤으로 만들어진 거, 아 훨씬 멋지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랬고 신형은 이렇습니다. 와, 이건 뭐 같은 차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새로운 차가 나온 느낌입니다. 실제로 부품에서 이 대시보드 부분, 센터 콘솔 부분, 여기서 이전에서 이어받은 부품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계기판을 보면요, 전엔 바늘이잖아요. 전엔 이런 계기판이었는데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내비게이션 화면도 이전엔 작게 톡 튀어나와 있던 거, 요거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이어붙였네요. 소형 SUV에 이걸 넣어주네. 둘 다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써서 소형 SUV치고는 결코 작지 않네요. 아, 그리고 여기 기어시프터가 있던 자리, 여기 득득득 기어시프터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다이얼식 기어시프터로 전자식으로 바뀌었네요. 이전은 이렇고 바뀐 건 이렇다. 와, 이건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아, 이전 이게 뭐야, 이게 훨씬 낫네, 훨씬 낫네. 에어컨이 터키는 공조장치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랬고 바뀐 건 이래요. 아, 요즘 기아차가 잘 넣는 이 터치식 공조장치는 여기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물리 버튼을 이용했는데요. 이게 물리 버튼이 더 싼가?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건지 요 차이는 좀 있네요. 전에는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AVN 버튼, 이 버튼은 공조장치 아래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물리 버튼인데 물리 버튼이라서 오히려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HUD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부터 있긴 했는데 스포티지에도 없는 옵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의외네요. 파워트레인, 야,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1.6L 터보 하이브리드 이거 기대했는데 왜 안 넣어주냐, 이런 얘기가 꽤 있어요. 엘토스 사신다는 분들은 다 하이브리드 얘기하죠. 근데 동급의 니로가 있잖아요. 니로가 적어도 500만원 비싼데? 하이브리드 정 원하면 니로를 사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 1.6L 터보 하이브리드 넣고 싶으면 그러면 무려 230마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소형 SUV 끼워주기에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터보 하이브리드 원하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의 판매 간섭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셀토스 같은 차는 나와도 그렇게까지 막 이슈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아 내가 팔긴 파는데 잘 팔리면 좋긴 하겠는데 너무 잘 팔려도 좀 곤란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란 생각이 들어요. 엔진은 지금 1.6L 터보 엔진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2.0L IVT 무단변속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도 수출형에만 들어가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무단변속기? 아이,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영업사원 상대로 공지도 올라왔습니다. 신차 수준 페이스리프트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네요. 그리고 14일 부산모터쇼에서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 양산이 7월 19일이어서 7월 달에는 2,000대만 딱 생산하고요, 출시는 7월 22일 아마 이게 인도가 되는 시점이려나요? 상품성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그니처 라이팅 그릴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앞부분에 있는 이 DRL 부분, 요걸 설명하는 것 같고요. 이 DRL 부분은 밤에만 켜지는 게 아니고 항상 켜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어램프레도 이렇게 가운데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장이 10mm 증대됐다고 합니다. 10mm라고 하면 그 정도 딱 증가됐다고 해요. 요거는 사실은 자동차에 아무것도 늘리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범퍼 디자인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저절로 늘어나는 거라서 실내 공간이 전혀 길어지지 않고 범퍼가 조금 더 튀어나왔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DAS가 바뀌었는데요. ADAS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달라졌는데 어떤 게 바뀌었나?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야, 소형 SUV에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넣어줍니까? 대단하네요. 그리고 BVM, 이 후측방 모니터가 달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면 계기판에 이렇게 후측방이 딱 보인다는 거죠. 야, 대박이네요. 이런 것들 니로에도 없는 건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격 주차 보조가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 키에 있는 버튼 누르면 차가 알아서 이렇게 쭉 전진후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있습니다. 주차할 때 이렇게 삐삐삐 소리 나면 보통 멈추지만 보통 삐삐삐 소리 나도 사고 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알아서 차를 세워주는 기능이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파워테일 게이트가 들어갑니다. 소형 SUV인데 이런 걸 넣어준다고? 야, 대단하네요.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엔진이 바뀝니다. 이전하고 마찬가지로 1.6L 터보 엔진이긴 한데 뭔가 조금 개선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변속기는 완전 바뀌어요. 기존에는 7단 DCT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7단 DCT 변속기는 저도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변속 충격이 있다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현대기아차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뀝니다. 현대기아의 8단 자동 변속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변속되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번개같이 착착 변속되고 직결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부드러워야 될 땐 부드럽고 이렇게 달려야 될 땐 달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연비도 DCT하고 큰 차이 없게 굉장히 잘 뽑아내는 그런 변속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차음 글래스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글라스 사이에 필름을 넣는 걸 차음 글래스라고 하죠. 이걸 어디까지 적용해 줄진 모르겠네요. 전면 유리만 차음 글래스인 경우도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의 측면까지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소형 SUV인데 어디까지 해주려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가격이 궁금하시죠? 사실 셀토스는 그전에도 아시겠지만 이 크기나 디자인에 비해서 엄청 저렴한 차였어요. 크기가 실제로 자료 재보면 그때 당시 나왔던 스포티지보다 컸습니다. 지금 스포티지는 더 크지만 그래서 야, 이게 소형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셀토스가 무조건 답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 경쟁 모델이라는 게 코나였는데 코나가 2200만원이 넘어요. 가격 차이가 벌써 200만원 이상 나고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싼 차 베뉴인데 베뉴보다 한 250만원 비싼 건데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정말 강추 차량이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진 않았지. 기아에서도 그렇게 별로 홍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차였어요. 셀토스 딱 타보고 가격 딱 보고 나면 다른 차를 못 산다 그런 정도의 가성비 차. 처음에 아마 가격 측정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마 이번에는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카플레이션 시대라고 하잖아요. 니로 나왔을 때 가격이 지금보다 한 200만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셀토스도 적어도 가격이 200만원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셀토스보다 코나가 한 260만원까지 비싼 차였거든요. 셀토스도 아마 이번 신형 나오면서 코나 가격처럼 250만원 정도 훅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2000만원 초반이니까 여전히 저렴한 차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게 있다면 인상폭을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결해 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 그냥 2000만원에 맞춥시다. 2000만원에 새로운 셀토스를 봤는데 이렇게 소형차를 이 정도까지 꾸며주는 메이커가 세계적으로 몇 개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이게 바뀐 게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디자인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준다는 거 이 성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형 SUV 최강자라고 평가되던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번에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외로 제가 다 구독한 줄 알았는데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구독하신 분이 한 40%야 50%가 채 안 돼요.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구독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전장이 10mm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아 나 진짜 요즘 세상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전장이 10mm 요 정도 딱 증가됐다고 해요.